동해안 별신 곳은 부산으로부터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 어민들이 풍어를 비는 축제이다. 경상북도 경주군 양남면 수렴리 바닷가 사람들은 한 해 동안 무사히 고기잡이를 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한 굿을 마련한다. 동해안 별신굿은 풍어제로 동해안 지역 뱃사람에 의해 전래되고 있는 제례이다. 김석출과 김유선은 이 별신굿을 주관해왔다. 그리고 이것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82호 동해안 별신굿 기능 보유자로 지정됐다. 세상에 꽂는 꽃은 종이로 만들며 꽃은 덤불국화, 추라작약, 사계화 등이다. 동해안 별신굿은 바닷가에서 열리며 어청계가 준비한 간이 천막이 굿당이 된다. 동해안 별신굿에 앞서 수렴리 마을 사람들은 굿 전날 자정에 마을 당산나무의 제당에서 제를 올린다. 마을 사람들에 의하여 선정된 제간 김말출씨는 준비된 제물을 정성들여 올리고 제례한다. 마을의 평안과 풍년, 자선의 번창, 그리고 풍어를 염원한다.
동해안 변신굿은 부정굿으로 시작된다. 평복차림의 무녀가 부정굿을 시작한다. 머리는 90으로 얹었고 이마에 맨 흰 띠수건은 기원료의 표시이다. 굿당 주변에 물을 뿌리는 것은 재단을 깨끗이 하기 위함이다. 부정굿이 끝나면 당마지굿을 한다. 마을 가운데 있는 성황나무의 제당에서 무녀는 추방과 춤으로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한다. 당마지굿은 골매기 선왕대를 앞세우고 무녀, 장고, 진, 꽹가리 잡이 마을 사람들의 순서로 행렬을 지어 제당으로 향한다. 마을의 시조인 골매기 할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무녀는 춤을 추며 당마지굿을 하고 있다. 당마지가 끝나면 청자굿이 시작된다. 김유선 무녀가 굿을 주관하며 장고는 김석주 씨가 잡고 있다.
무녀는 쾌자의 띠를 두르고 부채를 들고 청배 무가를 부른다. 무가는 약 1시간가량 시간이 소요되는데 느린 푸너리 장간으로 시작하여 장간이 점점 빨라진다. 무녀는 제단을 향해 대구포를 들고 토고름을 춘다. 이는 신이 강신하여 몸을 떠는 동작을 말합니다. 땅이 아니고 바닷가에서 행해지는 곳이 마룻곳이다. 바닷가에서 용왕상을 차리고 선주들이 배례한다. 일단 저승도 많이 들으시고 무녀는 창호지를 선주들의 머리에 축원을 하면서 묻는데 풍어와 안전을 비는 의뢰이다. 무녀는 축원을 한 다음 바다에 헌식한다. 잘해주면 내가 이 밥을 거지 부으며 이 돈을 거지 쓰며 이 정성으로 거지 받겠나? 3년만큼 잊히지 않냐고 이래 해주네. 나도 다 3년 세월에 여름이 지내가도 3년 세월도 잠시요. 받들어줄라는 대자비는 골매기 할배에게 다음 군날을 청하는 대내림이다.
이어 마을 공동의 축원이 이어진다. 더 것도 더운 것도 열일로 다 제치고 그저 고생을 낙을 삼고 이틀 사흘 다섯 동안에 많은 고생을 낙을 삼아서 명을 타고 복을 타고 동네 그지 다 동네 아무 뭐도 허물 없이 탈 없이 안과 태평식에 달랐고 이래 정성을 드렸는데 아무 탈 없이 넘어가겠는겨. 아무 탈 없이 넘어가겠는겨. 화해굿은 일명 합석굿이다. 산신과 용왕신 또는 당신과 성주신을 합석시키고 마을 모두의 화해를 비는 굿이다. 무녀가 종이 대꽃가를 쓰고 오색 화롯을 입고 진행하는 것이 세전굿이다. 무녀는 사만세전, 성왕님의 도움을 빌어 자손만대 번창하고 마을 사람의 소원을 축원한다. 세전굿은 1월맞이굿 혹은 중굿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신, 월신, 세전은 모두 천상에서 내려온 신이기 때문이다. 무녀는 물을 퍼서 세수하는 흉내를 내고 화롯들을 풀어 발에 걸고 짚신 삼는 신용을 한다.
궁에 장기는 시민과 제팔춤을 추고 난 다음 재관에게 자기 화록과 국가를 입혀 춤추게 한다. 동해안 별신꽃은 굿당의 곳에서부터 마을 당굿, 바닷가 나룻굿 등으로 바다에서 마을, 마을에서 바다로 이어져 마을 전체를 굿 공간으로 삼고 있다. 동해안 별신꽃은 어민들이 해상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어로신앙의 한 형태나 이는 신앙으로서뿐만 아니라 어천에서 경계력을 지닌 선주와 선조 사이, 그리고 선주와 일반 어민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꽃은 무녀가 여러 장군신을 청하고 마을 사람의 생업이 잘 되기를 축원하는 굿이다. 동해안 별신굿의 특징에 관하여 문화재 자문위원 장주근 교수는 동해안 별신굿은 여기 수렴리 별신굿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을의 수호신인 골매기 선왕님을 모시고 마을 사람들이 일체감을 조성하면서 유구히 살아온 그 역사성에 우선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소중한 가치를 들자면은 이것을 별신굿으로
무속 제의로 연행하는 데 있어서 보여주는 사제무단의 높은 민속 예술성이 소중한 것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제무단들은 김석출 씨를 비롯해서 유구히 대를 이어서 기예능을 연마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술성이 전국적으로도 뛰어나고 지금 와서는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소중한 것입니다. 무녀가 계좌 있고 부채 들고 갓을 쓰고 제당 성절을 위하는 곳이 성조굿이다. 무가는 성조풀이로 나무를 키워서 베어다가 대목 집짓기와 온갖 세간 마련과 가진 치장을 다해 집을 꾸미는 내용이다. 조무가 병신춤을 추어 흥을 더하고 있다. 됐다. 이것도 날씨가 더 많아. 이 굿은 노래와 춤으로 엮어지며 조무들이 나와서 거들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기도 한다. 무녀가 쾌자 입고 갓 쓰고 부채를 들고 쥐와 달린 손대를 메고 심청과 같은 청배가를 부른다. 이 덕이 니 덕이 동네 부인네들 덕이라 우리 동네 부인네들 만복을 타오시고 수복을 타오시고 보디보디야 가정에 안과 태평 부귀공명하옵소서. 이래 백배친선을 하고 아기를 안고 돌아와 집으로 돌아오냐. 심청에 배가 불러서 터덕터덕 노는구나. 허허 내 딸 배불렀네. 1년 360일에 이만큼만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덕이 니 덕이 우리 동네 부인네들 덕이라. 어서 어서 자라나에 이 영공을 리하여라. 아기가 노는 사이에 이불을 덮어서 누에 놓고 자리를 두동강이 무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점을 쳐준다. 제주 어천계장 선조들과 마을 사람들이 복채를 놓고 단수 친다고 하여 무녀에게 한 해의 규룡 화복과 공수를 받는다. 봤습니다. 그림 알아 집약하고 그것으로 올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다고 할배 증승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총무 회장님 맞지요? 회장님
그 수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할배가 많이 받들어 줬습니다. 그랬길래 그만합니다. 그래 알아 짐작하시고. 목동이 굿은 군웅신을 모시며 행하는 굿으로 군웅신은 재산을 맡아주는 신이고 위력으로 여러 잡신을 쫓아주는 신이라 한다. 군웅굿에서도 제주 선주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무녀가 점을 쳐준다. 사회 용왕을 모시는 용왕굿은 어선의 안정과 풍호를 빈다. 후계 받아 용왕 입네요. 당신 너굿으로 불가졌나 수름마 대동네 안과 태평. 항아리는 바다를 뜻하며 그 위에서 추원하는 것은 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하는 것이다. 굿당에 모셔진 신을 위한 상당은 일월맞이상, 세존상, 군웅상으로 떡, 식혜, 배, 수박 등을 올렸고 홍, 황, 분홍색의 덤불국화를 꽂았다. 뱃놀이는 굿당 오른쪽에 용선을 앞뒤로 흔들며 뱃노래를 부르고 뱃사람의 안녕을 빈다.
노래와 춤으로 엮어지며 마을 사람들이 나와 함께 어울린다. 우리는 구 땅 왼쪽에 청홍 황녹색의 종이로 만든 귀대로 무녀가 춤을 추고 추곤하는 것이다. 거리꽃은 동해안 별신꽃의 마지막 행해지는 곳이다. 여러 국거리에서 청비한 신들과 따라온 수비귀신, 잡귀신들을 퇴송하는 곳이다. 이 거리의 진행은 남무가 맡는다. 구청에서 재상을 모두 치운 다음 재상에서 거둔 국밥 반찬 등을 섞어서 밥 한 통을 만들고 시작한다. 백살로 잡수고 돌아가시더라도 아픈데 없이 처방 안에 병들지 말고 신들지 말고 오래 사시다가 후세상에 떠나지기는 먼저 자식 불렀다고 만났으라 하오시고 사는 잠이 얼마나 야 남의 거리꽃은 양반들을 풍자하는 사장 관례거리와 고부강교와 연장자를 모시는 일가지를 희극화한 골매기 할매 할배거리와 뱃놀이 이하 주로 어촌의 생산과 해산이라는 일상생활을 해학적으로 그린다. 나무의 실감나는 연기가 돋보이며 음산한 잡귀신의 태성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 시기인데 외자 소란가 요걸 하나 그만 지고 옳지. 어, 중간을 가면 지고 끝에 옳지. 열을 걸어 가면 지고 내 시기인데 해야 돼. 늘모늘 좀가 소다 나를 준다. 옳지. 사촌이 말 껐다 그래라. 껐다 껐다 그래야 준다. 산산아 전 내리머리 잠게 깐데 내리머리 좀가 봉가지 오천아 내리머리 잠 젊을 때 이런 꼬라지 안 봤나? 어, 가만 이야 누가 안도 모르자. 이야가 바로 이 동네 저 이장아다. 이장 세사. 동해안 마을의 편안과 풍어를 비는 동해안 변신군. 이를 주관하는 김석출 일가는 세습으로 혈연적으로 학습을 통해 무속을 전승한다. 죽었다. 죽었사때 내가 어디 갈 때는 올 때는 아마 아도 못 놓고 막 이러다 보이. 이들이 행하는 풍어제는 강한 예술성과 오락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 수렴 동네 살기도 좋고 일타케가 내 이 동네 살러 왔디만. 동해안 별신굿이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은 바다가 삶의 터전인 바닷가 사람들이 어로 작업의 위험과 정신적 불안을 굿이라는 재례와 의례를 통해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